안녕하십니까. 급여대장 뜯어보기의 강낙원 노무사입니다. 오늘도 급여대장상 등장하는 일정한 항목의 이해를 위한 주제를 하나 살펴보겠는데요. 이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주로 이제 시간의 수당 산정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인데 포괄임금제, 아주 중요하죠. 포괄임금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괄임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, 시간의 수당을 산정할 때마다 번번하게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시간의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좀 곤란한 경우에 일정한 정도 수당을 정액으로 설정해 놓고 월급에 미리 반영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포괄임금제, 포괄임금 산정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. 물론 이 포괄임금 산정제는요, 우리 판례법에 의한다면 시간의 수당만 포괄임금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수당도 연차휴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산입하는 것도 허용하는 것만큼 세 가지를 총허용하고 있습니다.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거, 이건 이론이 없죠. 그다음에 시간의 수당도 미리 포함시키는 거, 여기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포괄임금제의 남용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는 수정 지침이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. 하여간 좀 불안정한 제도인 건 맞지요.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연차 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설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. 우리 발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괄임금제를 설정하는 하나의 예시를 좀 보시게 되면요. 예를 들어 기본급은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 말씀 여러 번 드렸죠.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 연차수당은 15일 발생한다고 쳤을 때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약 1일분이 75,300원꼴이 되거든요. 그러면 75,300원은 또 하나의 급여대장상 난으로 산입을 하면 되는 거고. 또, 휴일근로수당을 할지 할당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이다 하는 경우에, 예를 들어 토요일 날 주로 이제 근무하는 사업장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, 특히나 이제 뭐 서비스 업종이나 또 우리 그또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또 이렇게 제조업체 같은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일정한 정도, 즉, 한 달을 4.34주로 우리가 잡아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. 토요일 날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52시간까지가 가능하다고 설정을 했을 때 7,530원을 곱하게 되면 39만 원 정도가 나오죠. 이게 이제 휴일에 근무한 거에 따른 정액 수당을 설정해 놓는 겁니다. 또 연장 근무 수당도 일주에 12시간 한도로 근무했다고 쳤을 때 그래서 토요일 근무한 것 정액수당 39만 원 정도, 또 일주일에 12시간 한도에서 최대한도로 연장근로 했다고 치고, 정액수당으로 산정한 것이 58만 원 정도. 이런 정도를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설정한다면 그것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제도를 우리가 포괄임금제, 포괄임금 산정 방식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따라서, 우리가 그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에다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월급을 분개해서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라고 약정을 하고 급여대장에 그것이 설계가 된다면 문제가 없는 방식이 되는 것이겠죠. 그 예시를 좀 보자면은요,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지급 총액을 200만 원으로 기준했을 때 포괄임금제 를 설계한다면 월 소정 근로 시간 수는 가장 기본적인 209시간으로 잡았을 때요. 일주에 12시간씩 근무했다고 친다면 4.34주를 근무했다고 쳤을 때 월간 평균적인 연장 근로의 총수가 78시간이 나오죠. 그럼 거기 발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산으로 돌아가는 거죠. 맨 오른쪽에 200만 원을 가지고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기본급이 나오니까 그 걱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근로수당 53만 원을 빼놓게 되면 그 차액만큼만 기본급으로 설정해 놓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괄임금 산정 방식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조금 더 항목을 좀 나눠가 보자면
일주 12시간 한 뒤에 연장 근로에다가 휴일 근로 8시간을 근무한다면 200만 원에서 휴일 근로 수당 8만 원, 연장 근로 수당 50만 원, 그걸 뺀 나머지 금액이 기본급으로 설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괜찮다 하는 방식입니다. 예, 이상으로 급여대장 뜯어보기에 강낙원 노무사였습니다.